대형 항공기 한 대가 내는 재산세가 소형차 300대와 맞먹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보면 엄청난 세원인데 공항에 있는 청주의 실적은 지지부진합니다. 신미희 기자가 전합니다. 현재 청주국제공항을 오가는 국적항공사는 아시아나를 비롯해 모두 5곳. 이 가운데 이스타항공만이 소형 기종 5대의 정치장을 청주공항에 등록했습니다. 이 5대로 걷어들인 지난해 청주시 지방세는 5,300만 원. 한 대당 1,000만 원씩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소형 항공기보다 더 큰 747급 이상 대형 기종은 한 대당 연간 1억 원이 넘는 세수가 창출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인천과 김포에 정치장을 등록한 항공기는 100대가 넘고 제주와 김해는 지역연구 저가 항공 덕을 보고 있습니다. 청주는 공항 규모나 여객 실적이 적은 광주와 사천에도 밀리고 있습니다. 대박 세수원으로 떠오른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위해 청주시도 관련 지원 조례를 만들어 항공사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올해 예산 확보를 해서 국적 항공사들이 지난해 추가 도입 계획을 밝힌 항공기는 100대가 넘어 공항에 있는 지자체마다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